자, 그럼 이제 헤어집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놀러와. 내일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윤아 씨. 네? 퇴직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집에 가서 뜯어봐요. 그거는 네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돌진하는 성격이라 그런 거야. 그런 건 좋은 성격이야. 다음번엔 중간 점검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멈추면 되는 거야. 이번에 그걸 배운 거잖아. 더 나아질 수 있어. 잘 지내고 있지? 난 이제 뭘 할지 정했다.